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숨 쉬는 거. 불호자에 마실 흡자. 숨을 들이켰다가 다시 내쉬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호흡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숨 쉬는 거. 얘기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소 내보내는 과정, 즉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개체의 교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다? 호흡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계속 기관계의 여러 가지 작용들에서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소화했고 그다음 순환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관계의 통합작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은 뭐 때문에 배우는 거냐면 우리 몸에 뭘 하기 위해서? 활동,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들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그러한 내용들을 중점을 두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얻고 노폐물의 이산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호흡기관들, 호흡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할 때 우리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다면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 마셔서 코로 공기를 마셔서 어디로? 각각의 어디로? 폐로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과정이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부분들 먼저 뭐가 있어요? 코가 있죠. 코. 코. 자, 코는 뭘 해? 코가는 역할은 뭐예요?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코는 뭘 하느냐?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기체의 이거 기체적으로 이제 빨아들이는 쪽이 이제 코이고. 코에는 뭐가 많아? 코에는 털. 여기서 일단 불순물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코에는 비강이라고 해서 왠지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넓은 공간을 통해서 코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온도 조절을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공기가 내부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덜어주는 역할 한쪽이 어디다? 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코로 들어간 기체는 이제 그 다음 어디? 기관이라고 부르는 공기의 이동 통로.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하냐면 여기가 바로 기체의 본격적인 이동 통로가 돼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식도를 통해 다른 소화기관으로 갔다면 우리 기체 같은 경우에 기관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기관이 좀 더 앞쪽에 있고요. 식도가 좀 더 뒤쪽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상실되는 기도를 뚫은 막 닫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살에 들렀다라고 표현을 해서 기침을 콜록콜록한 경우가 있는데 실수로 음식물 넘어갈 경우에 그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제거하기 위해서 기침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관에는 점액질 물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균이나 먼지를 제거해 주죠. 여기가 단락해 점액질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점액질을 통해 나온 물질들은 뭐로? 가래라고 하는 걸로 밖으로 다시 배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관. 그리고 이제 기관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갈라진 가지 지자를 써서 기관지라고. 기관지는 기관과 폐를 연결해주는 좀 더 세부적인 길이다.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실제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폐. 자, 폐는 여기서 본격적인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폐다라는 거. 자, 이 폐는 이 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폐포가 있어요. 폐포.
이 폐포에서 빛의 교환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폐포는 어떻게 생겼냐? 수많은 포도송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동글동글한 포도송이들이 붙어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폐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로 이제 뭐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겨있지. 혈관들이 감겨서 이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폐포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일까? 왜 폐포는 이렇게 동글동글 생겼어? 그냥 일반 밋밋하게 생기지 않고. 뭐 때문에? 표면적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표면적을 늘려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넓어 보여요. 그냥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넓죠. 좁은 공간에 더 넓은 표면을 가짐으로써 뭐 하는 거야? 기체 교환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우리 소화할 때도 표면적이 넓혀져서 흡수율을 높였던 곳이 뭐가 있었어? 흡수율 높여졌죠. 뭐 있었습니까? 소화했어요. 네, 소화했어요. 표면적을 넓혀요? 네. 어디 있었습니까? 미는 아니었고 소장에 융털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음식물, 소화된 음식물과의 접촉을 넓혀줌으로써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보여줬던 게 소장의 융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호흡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호흡이라고 하는 게 기체 그냥 왔다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 산소를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 안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호흡과 내호흡과 외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호흡과 외호흡.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외호흡부터 알아보자면 외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 과정이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포와 모세혈관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이 동글동글한 게 폐포라고 합시다. 하나의 폐포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모세혈관이 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혈관이 감고 있더라라는 거. 자, 들어오는 통로를 보자면 자, 이쪽으로는 이제 혈액이 들어오는 쪽이야. 이쪽이 어느 쪽이야? 혈액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혈액이 나가게 돼. 자, 폐로 들어오는 혈관 뭐 있었어요? 그치. 여기가 그러면 뭐겠다? 폐 동맥 쪽에서 혈액이 와서 어디로 갑니까? 폐정맥. 그치. 폐정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과정 내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냐. 근데 이러한 내용과 외우. 기체 교환의 원리는 뭐에 의한 거냐면 기체의 분압 차이가 확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확산이라는 게 뭐야?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건 어디서 어디로 퍼져? 확산은 어디서 어디로 퍼지는 겁니까? 가운데서 모든 방향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농도가 낮은 쪽. 저 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 저 농도로 뭐가 이동합니까? 입자량. 그렇지.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면 삼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투. 삼투 같은 경우는 반투과성 막이 중간에 있음으로써 물질의 입자들이 너무 커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대신 이동한다. 물 입자가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죠. 삼투. 삼투에 대한 건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어제 배웠는 기억 못하겠죠. 식물의 뿌리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물이 흡수가 되더라 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단일도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내 외호 과정에서 모세혈관과 폐포, 얘가 지금 폐포잖아요. 각각 이제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느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있을 거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먼저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과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폐포가 있는데 그때 모세혈관은 뭐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아요? 온몸을 막 돌고 왔습니다. 정맥혈, 동맥혈. 온몸을 돌고 왔다고요? 정맥혈이야, 동맥혈이야? 돌고 왔으면 온몸을 돌고 어디로 들어가?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로 들어갔지. 그리고 우심실에서 지금 폐로 오는 거잖아, 폐동맥이. 네. 그러면 뭐가 더 많아? 산소. 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많죠? 동맥혈이야, 정맥혈이야? 동맥. 정맥혈이죠. 아, 산소 많은 거요? 정맥혈이죠. 이산화탄소 많은 거. 네. 어? 복습 안 할 겁니까? 복습 안 할 거냐고요. 어? 노트. 아, 노트 어디 갔어? 저번에 했잖아요. 뭘? 그때 썼잖아요. 순환했습니까? 썼으면 봐야죠. 왜 안 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썼으면 지금 아니. 복습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모세혈관은 뭐가 많아? 모세혈관은 뭐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고, 응? 네.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는 적죠. 그치? 폐포는 뭐가 많아? 산소가 많죠. 왜? 이제 막 바깥에서 들어온 신선한 공기니까. 그치. 그럼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는 적죠. 그러다 보니 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는 뭐가 이동합니까? 이산화탄소. 그치.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할 거고 그다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뭐가 이동해? 산소가 이동을 하겠지. 왜? 뭐에 의해서? 여기는 뭐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거고 여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기체가 확산이 되겠죠. 네. 이러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더라. 뭐에 의해? 분압체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의 과정? 외호흡의 과정이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외호흡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은 내호흡이 일어나죠. 내호흡은 우리 몸 내부에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더라 라는 겁니다. 조직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게 조직세포죠. 자, 뭐예요? 조직세포. 그리고 조직세포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고 있는데 자 들어오는 혈액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어디서 들어오는 혈액이야? 이거 어디에 붙어 있어? 조직세포로 들어오는 혈관 뭐 있었어요? 조직세포 뭐가 들어왔어요? 대동맥이 들어왔지. 그리고 온몸을 돌고 나서 어디로 나갑니까? 정맥이. 그렇죠. 대정맥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다? 내호흡. 온몸에서의 근데 일어나더라 라고 할 때 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입니다. 먼저 모세혈관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조직세포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자, 모세혈관은 대동맥이니까 동맥혈이야, 정맥혈이야? 동맥혈이야, 정맥혈이야? 동맥혈이죠.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좌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좌심실에 나오죠? 네. 동맥혈, 산소가 많은 혈액이잖아. 그럼 뭐가 많아? 뭐가 많다고, 산소가 많다고. 동맥혈이니까. 이산화탄소는? 적겠죠. 그 이산화탄소는? 적다. 적습니다. 근데 조직세포는 뭘 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를 하잖아. 세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 노폐물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 거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 거고. 그 다음 거기에 반해 탄소는 적어졌겠죠. 그만큼 적은 양이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는 뭐가 많아? 산소가 많고. 여기는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그럼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는 뭐가 이동할까? 산소. 그치. 산소가 이동을 할 거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호흡이라고. 됐죠? 외호흡과 내호흡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분압 차이가 확산 과정으로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먼저 외호흡의 과정을 보면 폐동맥은 어떤 피였어? 이거는 정맥혈이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었는데 폐를 거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동맥혈로 바뀌지. 그쵸? 그리고 이 동맥혈에 어디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죠. 그리고 조직세포를 거치게 되면 뭘로 바뀌어? 정맥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체 교환의 원리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세포호흡 과정이 진짜 호흡의 본격적인 점이지. 뭘 해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기체 교환을 넘어서서 세포기라고 하는 과정의 주 목적은 뭐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는 거죠. 기체 교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더라. 이게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알겠나요? 응? 알았냐고요? 이게 세포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더라. 라고 할 때. 근데, 중요한 건 이 폐에는 근육이 있어 없어?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못해. 폐는 스스로 운동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갈비뼈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보면 횡경막이라는 게 있고 위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들이 위치해 있지. 이런 갈비뼈들이 위치해 있지. 그래서 저기를 뭐라고 하면 흉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체교환의 원리. 그럼 기체교환 어떻게 일어나냐? 자,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재교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에 의해서 분압차이온 확산 과정이었잖아. 여기서는 기체 교환이 어떻게 되냐? 내부와 외부. 자, 흉강의 압력 변화를 통해서. 흉강의 압력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교환이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호흡의 원리입니다. 호흡의 원리.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갈비뼈와 횡경막으로 구성된 이 공간. 갈비뼈와 횡경막으로 구성된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흉간이라고 불러. 폐가 들어있는 이 공간. 여기는 이제 일정한,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이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가 횡경막. 여기가 갈비뼈죠. 여기에서 압력이 조절이 되는데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자 먼저 흡기는 언제예요? 흡기 들이마실 때 어떻게 그럼 들이마시게 되느냐 자 가장 먼저 횡경막은 어떻게 되냐면 횡경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횡경막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갈비뼈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횡경막은 내려가고 갈비는 올라갑니다. 그럼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커져요. 그치. 흉강 부피가. 흉강 부피가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흉강이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흉강 내부 압력은? 낮아져요. 흉강 내부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자, 대기압과 흉강의 압력 중에 어디가 높아요? 대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폐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과정? 흡기의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호기 내뱉을 때 그러니까 내쉴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반대 과정으로 가겠죠? 횡경막은 어떻게 되고? 위로 올라갑니다. 갈비뼈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흉강 부피는 들게 되더라. 자, 그렇게 되면서 흉강 내부 압력은 높아지죠. 그치.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대기압과 흉강의 압력 중에서 흉강이 더 커지게 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폐에서 공기가
나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흡기의 원리, 이게 호흡의 원리. 알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원리예요. 기체 교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을 살펴봤어요. 자, 세포호흡을 살펴봤는데 이 세포호흡 외에도 우리 몸 밖에서도 이런 우리 몸 내부에서 기체 교환에 의해서 에너지 생산을 했잖아.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포호흡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질 대사의 한 과정인데 이러한 물질 대사 외에도 또 우리 몸 밖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가지 연소와 세포호흡에 대한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먼저 공통점입니다. 연소와 세포호흡의 공통점 둘 다 뭐냐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을 딱 하잖아. 그러면 생성물이 뭐가 나오냐면 일단 에너지를 생산을 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CO2와 물이 나오게 되는 게 둘의 공통점이에요. 연소와 세포 둘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연소와 세포의 차이점. 먼저 연소. 자, 연소의 경우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 연소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특정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내냐면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한 방에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한 방에 다 태워버려. 에너지가 요만큼이 나오는데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털어내버려요. 요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부산물,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부산물이 남게 되는데 연소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때 에너지는 보통 빛이나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비례한 열 에너지. 그리고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400도씨 이상의 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연소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 일어난 세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서로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똑같은 물질을 연소를 시키더라도 이게 어때? 단계 단계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 부산물이 남습니다. 부산물은 똑같은 게 나와요.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의 차이예요. 연소에 반해 세포호흡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단계적 에너지 생성하고요. 이때 나온 에너지는 대부분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체 에너지, 생체 에너지보다는 화학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화학 에너지는 ATP라는 거에 의해 저장이 됩니다. ATP라는 것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400도씨 이상의 조건이었잖아. 체온 정도의 조건에서 체온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여기 체온에서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반응이 쉽게 일어나, 쉽게 일어나지 않아. 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 낮은 온도에서는 불이 붙지 않잖아.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이때 효소라는 걸 이용합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포 호흡의 과정. 그래서 연소와 세포 호흡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차이, 그리고 온도가 높지만 여긴 저온에서 일어나고 효소를 이용하더라 라고 하는 차이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흡을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돼? 기체. 질소랑. 기체 대부분 찾은 건 뭐예요? 질소랑 산소겠지. 그렇지. 네. 기체랑 산소일 거 아니야? 아니, 질소랑 산소일 거 아니야? 근데 산소 같은 경우야 여기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고 들어갈 때 이산화탄소 양이 적지만 나올 때 이산화탄소 양이 많겠지. 여긴 질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다시 나갑니다. 근데 질소의 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혈액의 일부 녹아, 질소가. 근데 녹은 상태로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질소는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리 물 속에 들어가면 잠수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압력이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하지. 근데 물 밑으로 가면 용해도가 증가했다. 올라오면서 용해도 감소하니까. 혈액 속에 들어있던 이 공기들이 이렇게 공기방울 형식으로 용해가 안 되고 용출이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막는 잠수병 같은 게 걸리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는 참고로 그런 상황도 있더라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호흡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바로 이제 대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